오늘 발표하신 분들은 대부분 실리콘밸리에서 오셨죠. 저는 아주 다른 세계, 월스트리트의 메가뱅크에서 왔습니다. 그럼 제가 왜 왔느냐?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의 접점이 되는 부분,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줄여서 핀테크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시 백그라운드를 알려드리면 저는 커리어 시작은 IT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쪽을 시작을 했고요. 미국에 와서 경영학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 하드웨어 쪽도 해보고 많이 옮겨서 패션 리테일로 갔다가 지금은 은행에 있습니다. 뭐 일관성이 전혀 없어 보이죠. 뭐 그럴 수 있지만 제 생각은 다양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만큼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월스트리트에서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에 메가뱅크라고 불리우는 은행이 4개가 있습니다. 이 메가뱅크들은 최근 10년간 덩치를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2006년에 자산 규모가 5트릴리언이었는데 지금은 8트릴리언, 8조 달러, 원화로 치면 조를 넘어서 거의 경단위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도 이렇게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무수한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등장했는데 여기 나온 웹사이트는 메가뱅크 중에 하나인 웰스파고의 웹사이트입니다. 여기 사이트에 나오는 거의 모든 서비스들을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직접 경쟁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듯이 최근에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비교해서 2014년에 투자 금액이 거의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은 기술의 발전입니다. 애플페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발전 또는 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발전을 했고요. 두 번째는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개인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은행보다 서비스를 보다 좋은 가격, 좋은 이자율 또는 더욱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효율성이 핀테크의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월스트리트의 적일까요? 친구일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적이죠. 경쟁자니까.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들과 은행의 경쟁력은 다릅니다.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핀테크 스타트업, 온데크란 스타트업이랑 JP모건 체이스랑 파트너를 맺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온데크는 주로 소규모 비즈니스 론을 100% 온라인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아무리 작은 대출이라도 사람이 대출 심사를 하는데 이런 스타트업들은 사람이 하지 않고 컴퓨터가 다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안 들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보통 이자율도 더 쌉니다. 결정도 더 빠르고. 그래서 이런 강점을 활용하고자 둘이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체이스는 체이스 웹사이트에다가 이 솔루션을 올리고 우리가 마케팅 해줄게. 또 수익을 나누자. 이런 식으로 파트너십 맺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업계에서 이런 식의 파트너십이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JP모건 체이스에서 핀테크 역량을 키우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출신 엔지니어들을 하여도 많이 하고 그리고 뉴욕에 이런 실리콘밸리스러운 오피스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핀테크 스타트업 중에 흠이 있는 것들 또는 제가 써본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그룹은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투자입니다. 요즘 알파고 덕분에 인공지능 관심이 높아졌는데 인공지능으로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의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뭐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머신이 하기 때문에 돈이 별로 안 듭니다. 보통 사람을 운영하는 뮤추얼 펀드는 수수료를 뭐 1% 아니면 2%까지 뛰는데 이런 머신이 하는 경우는 뭐 0.1% 정도밖에 안 뛰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이 알아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투자를 해줍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단점은 뭐냐?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것,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더 빅쇼트에 보면은 98년에 금융위기 나기 전에 그거를 예측하고 미국 경제가 무너지는 거에 베팅을 해서 떼돈을 번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인공지능 투자는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런 게 안 되고 그래서 보통 대박이 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어떤 분한테 이런 인공지능 투자가 좋은가? 투자에 있어서 안정성을 중시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대안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베러먼트라고 인공지능 투자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걸 쓰고 있습니다. 써본 소감은 아주 쓰기 쉽습니다.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돈을 집어넣고 투자의 목적만 선택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종목을 다 골라줍니다. 종목을 골라주고 이와 같이 이상 수익률의 레인지도 보여줍니다. 쓰고 있는데 과연 얘가 얼마나 퍼포먼스가 있을까? 제가 궁금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맞짱 대결을 해봤습니다. 특정 기간을 놓고 과연 사람이 퍼포먼스가 좋을까? 기계가 좋을까?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압승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투자를 오래 했고 제가 사실 오래 하면서 대박이 몇 번 났습니다. 그래서 아 얘는 상대가 안 될 거야. 좀 깔봤는데 실제 돌려보니까 저희 수익률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인공지능 투자를 깔보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회사는 모티프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투자를 할 때 자기가 어떤 업종에 대해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자신 회사들은 잘 모를 때 그때 그냥 자기 투자하고 싶은 분야만 고르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그 분야에 있는 회사들 골라서 투자를 해줍니다. 여기 예를 들면 쉘가스가 있는데 쉘가스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쉘가스에 해당하는 업체들을 스스로 골라서 투자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인튜이티브하고 투자하기 쉬운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사는 에이콘스라고 도토리죠. 이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 물건을 사면 보통 거스름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스름돈에 해당하는 분량을 티끌모아 태다는 식으로 모아서 투자를 해주는 이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인공지능 투자에 있고요. 다음 분야는 랜딩입니다. 랜딩 분야에도 인공지능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어드리면 첫 번째 프로스퍼라고 있습니다. 이 프로스퍼는 뭐냐 하면 피어투피어 랜딩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을 중간에서 이어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대출업계 에어비앤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집단을 이어주고 자기는 수수료를 챙겨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파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소셜 파이낸스 약자인데 이 소파이는 주 타겟이 학자금 대출입니다. 미국은 대학교 학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반 이상의 학생들이 다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소파이는 대학생들한테
커리어 카운슬링도 해주고 또 대학생들끼리 네트워크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이벤트도 열어주고 이런 걸 하면서 바라는 거는 이런 것도 통해서 취직이 잘 되고 학생들이 나중에 더 수입이 많게 되면 그만큼 더 돈을 잘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노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사는 업스타트라고 전문의 임정욱 사장님도 소개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은행들은 대출해줄 때 그 사람의 신용기록을 봅니다. 신용기록이 좋으면 이자를 싸게 해주고 안 좋으면 이자를 비싸게 받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해줍니다. 근데 업스타트는 뭐 신용기록이 별로 안 좋더라도 그 사람의 잠재력을 봅니다. 이 사람의 잠재력이 앞으로 수입이 높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당장 신용도가 별로더라도 그걸 분석해서 잠재력을 믿고 대출을 해줍니다. 다음에 나오는 개념은 제가 보통 사람들을 위한 핀테크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개념이 뭐냐 하면 너쭐한 개념입니다. 원래는 이 개념이 공공정책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뭐 정부나 아니면 기관에서 국민들을 위해 정책을 세울 때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반응할 수 있도록 살짝 밀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이낸스에 응용하면 이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파이낸셜리 리저너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살짝 너츠를 밀어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어센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보통의 랜더들은 대출할 때 이자율이 정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대출 받고 나서 빌려간 사람이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 예를 들면 뭐 빌을 제 시간에 갚는다 또는 뭐 저축률을 증가시킨다 이런 행동을 하면 거기에 따라 보상을 해줍니다. 이자율을 깎아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 다음에는 디짓입니다. 이걸 제가 쓰고 있는데 디짓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인공지능 저축입니다. 이건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자기 계좌를 연결을 시켜놓으면 이 디짓이 입금 출금 패턴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맨날 맨날 적당한 분량을 알아서 저축을 해줍니다. 자금의 흐름이 여유 있으면 좀 많이 뛰어가고 여유가 없으면 조금 뛰어가고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인터페이스가 앱이 아니고 핸드폰에 있는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너 얼마 빼갔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인공지능 채팅으로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질문도 할 수 있고 뭐 가끔 농담 따먹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재밌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븐이라는 솔루션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주로 이제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매달 수업이 일정치 않은 분들 이거 그래서 이 솔루션은 수입이 많은 달에는 자동으로 저축을 해서 수입이 없는 달에 보충을 해줍니다. 근데 보통 사람의 경우는 수입이 일정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수입을 자동으로 평준화시켜주는 매달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솔루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핀테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마치면서 메기와 미꾸라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전통적인 메기로는 논에 미꾸라지가 있을 때 메기를 집어넣으면 메기한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미꾸라지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미꾸라지들이 더 생존력이 증가되고 농사도 잘 되고 이게 전통적인 메기론인데 핀테크는 좀 거꾸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메기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핀테크 미꾸라지들이 마구 들어와서 메기를 긴장시키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뭐 저는 앞뒤가 바뀌어도 농부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농사는 더욱더 잘 짓게 되는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농부가 만약 소비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형국이 서로 경쟁하면서 더욱더 나은 솔루션 그리고 보다 나은 보다 다양한 선택을
소비자들한테 제공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들이 결국에는 인더스트리 그 금융산업 전체를 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